요즘에 겨울에 그 아주 맛있는 밥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요즘에 그 밥목은 힘이 나는 그 유기농 밥으로 만들었어요. 그 밥목을 한 가지 한 가지 차례차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맛있는 밥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이게 웬 밤이냐고요? 이게 밤에 밤을 까불러 갑니다. 밤은요, 오늘은 특별히 밤묵을 하려고 하는데요. 밤묵을 할 때는 껍질이 벗겨야 일이 쉬워요. 그래서 기계로 한 번에 싹 벗겨서 밤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밤이 아주 잘 까지고 있습니다. 아, 밤이 아주 잘 까지고 있어요. 껍질이 이렇게 싹 까졌어요. 그래서 딱딱한 껍질을 벗기려면 무척 힘들잖아요. 그래서 껍질을 벗겨서 이제 속껍질 유피만 남았는데요. 유피하고 밤하고 남았는데요. 이것은 잘라서 묵 만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겨울밤에 묵을 해서 겨울밤에 묵을 먹으면 밤묵을 먹으면 정말 맛이 끝내줍니다. 자, 밤묵을 해보겠습니다. 유피만 붙었다고 봐야죠. 이렇게 유피만 붙었는데요. 유피는 그 썰기가 쉬우니까 유피 있어도 되고, 밤 껍질을 벗겨서 쉽게 하려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일단은 그첫 번째 작업이 밤을 썰어서 도깨비 방망이라고 그걸로 갈 건데요. 잘 갈리도록 작게 해서 썰어볼게요. 너무 크면 안 썰어질 수가 있으니까 좀 작게. 요즘에 겨울에 그 밤묵을 해서 먹으면 뭐랄까요? 밤묵이 상당히 맛있어요. 네, 맛있고 쫄깃쫄깃하고 저도 처음에 해서 먹어봤는데요. 너무 맛있어갖고 제가 오늘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너무 짧게 하면 안될것 같고요. 조금 크게 해서 웬만하면 잘 쓰러질 것 같은데요. 27년 밤농사 전문가가 하는 밤묵 맛이 얼마나 좋을지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맛있게 또 건강에 좋은 밤묵. 네. 사실 그 밤은 저는 한톨 한톨도 상당히 귀중한 생각인데요. 묵은 하도 맛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밤으로. 먼저는 제가 그 유피로 해봤는데요. 유피도 묵이 상당히 맛있어요. 근데 유피는 아주 깔끔하게 그날 작업은 유피로 맛보 작업해야 되는데요. 하루가 지나면 또안 좋고요. 너무 크게 자르면요, 뭐랄까요, 미석이가 과부하 그래요. 기계가 요즘 종종 있다는데 아직 저는 그것을 구입을 못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금방 살 수도 있어요. 큰 공업용 믹서기. 제가 보다는 믹서기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다는 돈 100만 원 이상 줘야 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제가 이번 달에 상당히 광고비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많이 시청해 주셔서 이게 큰 믹서기 있으면 상당히 편하거든요. 이거 그냥 넣어도 그냥 한 번에 다 갈리니까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 공업용 믹서기 없어서 이렇게 천천히 재미로 하고 있어요. 하시요. 밤에 이거 하고 있던 초영이요. 밤에 맛있게 생겼다고 또 3개를 다시 하시네. 아, 밤이 저 목이 줄어들었네. 사실 여기 겨울밤에 그 저장돼 있는 밤을 지금 먹으면요. 아, 정말 맛있죠.
반복은 이렇게 시간 있을 때, 여유 있을 때, 저녁에 시간 많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저녁에 유튜브 찍는 일이 일입니다. 밤에는 한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찍는데요. 재밌어요. 특히 그 제가 좋아하는 품목을 하니까 제가 어제는 그 호박 말랭이 만드는데요. 야, 너무 맛있게 만들어졌어요. 유튜브도 찍고 오늘도 그쪽 많이 시청해 주셔서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조회가 되고 광고비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니 광고비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 보다가 그렇잖아요? 광고비 나오는 거. 아니 이렇게 하니까 조금만 저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시청해 주시면 저기 요즘에는요 광고비가 많이 나와요. 이 광고비 같은 경우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해서 그 조건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은 많이 적으신 분들이 하는 거고요. 저는 아직 제 기본이 아직 아닌데 왜 딴데 한 달에 많이 적으면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제가 불러드릴게요. 이것이요? 이게 잠든 미석이 좋지 않으면요. 이게 잠든 미석이가 타더라고요. 예. 너무 과부하고 타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하고 타면 좋은 미석이 하나 구입해서 쉽게 갈아서 해보겠습니다. 밤을 이렇게 다 갈은 이렇게 잘랐는데요. 여기다 넣고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통으로 넣으면 안 갈릴 텐데요. 그래도 이렇게 칼로 잘라서 넣으니까 아주 잘 갈리고 있어요. 그 밤을 좀 크게 잘랐는데요. 한 면만 이렇게 잘랐는데요. 이것도 잘 갈리려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두껍게 잘랐어요. 도깨비 방망이가 잘 갈리는 것 같으니까요. 이렇게 해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시야라고 하는데요. 보자기, 보자기. 보자기라고 해야 되나? 보자. 시야라고 그래, 시야. 맞아요? 자, 이렇게. 여기서 이제 나오면 안 되니까요. 꼭 이렇게 잡고요. 여기서 주물 딱, 주물 딱. 이렇게. 맞아요? 주물 딱, 주물 딱. 우와, 이게 그 밤, 그 어디 미스에 갈아서 먹는 색깔이 나네요. 뿌연히. 희한해. 그 옛날에는 주물 딱, 주물 딱 하라 계시오. 주물럭, 주물럭이요? 주물 딱, 주물 딱. 어떤 얘기가 맞는지 몰라도 하여튼 주물주물. 너 이거 한 그릇씩 또 드려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밤 농사를 27년 동안 했는데요. 제가 묵을 만들어 보는 건 세 번째입니다. 올해 들어서 세 번째 지금 만드는데요. 이번에가 최고 그 색깔이 좋은 것 같아요, 더. 먼저는 유피를 했고, 이번에는 밤으로 하니까요. 옛날에는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 받치는 거 있어갖고, 꼭 누르면서 줄이 틀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줄이. 줄이 틀면서 했는데요. 지금은 혼자 해서, 혼자는 줄이 못 틀으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옮겨서 이제 물을 또, 새로 떠갔어요. 여기다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 하면, 이 녹말은 이제 거의 다 빠지는 것 같아요. 여기 빚이 좀 드릴까요? 빚이? 빚이요. 반빚이. 이것을 아주 이제 돌려서 꼭꼭 누르면서 제가 어려서는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옆에서 신부름만 했는데요. 이제는 제가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거죠. 예? 아, 그니까요. 해야 되네, 이제. 아니, 나는 어차피 제가 유튜브 찍으니까 하는데. 아, 재밌어요? 이게 직접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요. 정말 재밌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만드는 걸 제가 요리 못 배워서 그렇지, 요리 배웠으면 제가 성공했을 텐데. 요리하면 유튜브 올리기도 참 좋고, 또, 좋아요도 많이 나올 테고. 근데, 요리를 안 하니까요, 조금. 앞으로 요리를 좀 한번 배워봐야겠어요, 또. 배워야지,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또 따라 볼게요. 아, 뿌연 물. 한 번만 더 하고요, 이제. 밤이 또 여기 한 통이라도 있나 모르니까요. 밤 같은 경우는 상 귀중한 그 밤인데요. 제가 27년 동안, 연 70일씩, 홀로 풀 깎는 사람이에요. 정말 자연의 풀을, 풀을 깎아서 걸음하기 때문에 밤이, 와, 먹을 때는요, 아삭아삭하고 맛이 틀려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토착미생물 발효농법이라고, 은행하고 밤 유피, 또 한방여행제, 또, 뭐 있죠? 한방여행제 백동원도 있고, 백동원 벌레가 지금 기피하는 식물인데요. 그걸 발효해서 주기 때문에 정말 밤이 맛있습니다. 특히 유기농 밤은요, 저장도, 아무것도 넣지 않고 온도로만 저장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아프신 분이나, 또 임산부나 아이들
유기농 밤 드시면 건강이 더욱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것을 그 내일 아침까지 밖에 놔두면요, 그 물은 가라앉고 녹말은 바닥에 쫙 그 뭐라 할까요? 엎드려 있어요 밑에. 아니 엎드려 있어요. 그래서요, 그 위에 물을 살살살 따르면 밑에는요 엎드려서 가만히 있어요. 하여튼 그 오늘 밤에는 다 했고요. 내일 아침에 일찍부터 한번 밤묵을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빚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묵이니까 빚은 아니고 밤 뭐예요 이게? 알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해요 이게? 아, 밤찌거기. 밤찌거기가요 이렇게 있어요. 근데 아, 맛있게 생겼어요. 그래서 묵을 하고 남은 밤 뭐요? 직원이? 밤 직원이래요. 밤 직원인데요. 제가 그 여기다 해서 한번 반죽을 해서 밤 부침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맛있게 들렸는지. 밤이 맛있으니까 당연히 맛있겠죠? 자, 밥만 갖고 안 되니까요. 이거는 튀김가루, 튀김가루 좀 넣고. 자, 물을 넣고. 자, 한번 저어 보겠습니다. 여기 좀 율피도 좀 들어가서요. 맛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소금도 넣고요. 그 옛날에 그 알밤 죽기 체험할 때 밤부침개는 해봤는데요. 그 이렇게 집에서 이게 밤묵을 쓰면서 밤부침개는 처음이네요. 이것도 많이 저으면 맛있겠죠? 자, 불을 켜고요. 자, 콩기름 넣고요. 자, 만발의 준비가 됐습니다. 열이 어느 정도 따뜻해졌네요.
자, 그래도 색깔이 상당히 이쁘게 붙이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가는데요. 아주 그 뭐라고 할까요? 노릇노릇하니 어우 꼭 누룽지 같아 누룽지. 아이 반부침이가 이게 누룽지처럼 생겼네. 이게 밤 성분도 있지만요, 밤 율피도 들어가서 식감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름을 밤부침개가 아니라 밤부침개 누룽지. 예. 자, 밤부침개 누룽지입니다. 아주 맛있게 됐어요.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이렇게 보니까요, 그 밑에는 녹말이 가라앉아 있고 보이시죠? 밑에는 녹말, 위에는 물, 완전히 피곤하네요. 물을 잘 살살 따라서 이제 부글이 됩니다. 녹말 분리가 됩니다. 살살 한번 따라 볼게요. 살살 여기는 녹말 색깔 틀리죠? 아주 천천히. 뒤는 하얀색 녹말이고요. 앞에는 물이 나가고 있고요. 살살 이렇게 올려서.
자,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녹말하고 물하고는 분리 다 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녹말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불을 약 중불로 중불이 좋겠죠? 너무 타면 좋지 않으니까 한번 저어 보겠습니다. 자, 한쪽으로만 저어야지 좋다고 그래요. 한쪽으로 살살. 천천히 한쪽 방향으로 계속 저어줍니다. 자, 소금을 넣습니다. 너무 싱거워지고 그러니까. 자, 벌써 무기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빨리면요, 그 물이 넘칠 수 있겠어요, 녹말이. 그래서 천천히 이 묵을 쓰려면요, 그 뭐라고 할까요? 팔이 아파요, 팔이.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저도 그냥 천천히. 하는 이유는 일단 바닥에요. 누르지 않아야 되고요. 누르면 타니까. 타지 않게 하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 돌려도, 쉬었다 해도 괜찮습니다. 이 밤, 양이요. 한 1.5kg 정도 갖고 지금 어제 기계 돌려서 했는데요. 무게 한 3목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그 어제 그, 어제 그, 뭐죠? 비지? 밤비지라고 할까요? 밤비지? 아, 이거 옛날 얘기 쓰려니까 안 나와서 모르겠네요. 예, 밤비지, 비지로 그, 부침개를 했는데요. 어제 그 상당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밤 1kg 갖고 해도 밤 비지 먹고 못 먹고 하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하다가 또 다리 아프면 좀 앉아있어요. 이렇게 앉아서. 자, 아직 끝이 났습니다. 팔팔 끓여야 되는데요. 아, 이제 조금은 이렇게 데졌어요. 물고 그 묵을 때는 아, 잘 저어줘야 묵이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잘 끓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아, 잘 끓고 있어요. 아, 이때 기름을 좀 한번 더 볼게요. 맛있는 기름. 아, 대기름입니다. 대기름. 대기름 넣을 때도 아, 너무 많이 넣으면 좋지 않으니까 수저로 해서. 자, 한번 넣습니다. 맛있게 한번 더 넣어볼까요? 어슈 다 됐습니다. 자, 목이 잘된것 같아요. 아주 최고 잘된것 같아요. 자, 무게 잘 써졌습니다. 자, 무게 다 됐습니다. 자, 불을 끄고 한번 따라 볼게요. 이제. 자, 밥 먹을 따라 볼게요. 살살. 자, 한 공기 했고요. 하나 채웠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여기다 한번 부어볼게요. 아, 이게 상당히 좋네요. 뭐처럼, 그 뭐라 볼까요? 노처럼 생겼는데 아주 잘 긁어져요. 아주 깔끔히, 깔끔히, 아이고, 이건 눈을 띄네. 자,
이렇게 깔끔히 됐습니다. 이제 굳히는 일만 남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북을 완성했습니다. 자, 반복이 아주 깔끔히, 이게 세 개가 나왔습니다. 이제 굳혀야 되는데요. 일단 쉬우는 데 가서 굳히겠습니다. 다 써서 자르고 있습니다. 와, 단단하고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아침에 제가 쓴 건데요. 한 4시? 4시 정도에 쓴 건데요. 한 4시 반. 근데 지금 다뭐한 굳었어. 7시 정도 됐는데 다 굳었어요. 와. 밤은 1.5kg 들어갔습니다. 오, 단단해. 맛있겠네. 와, 쫄깃쫄깃하고 탱글탱글. 와, 하하. 드디어 밥물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밥무게 요즘에 그 추운 겨울에는 더욱 맛있고 건강에 좋은 건강식 밥무게입니다.